이게 저의 비법이에요. 이게 바로 발효 홍국인데요. 치즈 향 품고 있다는 발효한 홍국살. 아니 요즘 이거 진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발효 홍국살을 먹으면서 혈관 쪽으로 많이 제가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가끔가다 저리는 증상도 있었는데 그런 증상도 개선이 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발효한 홍국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를 줬다는데요. 본초 강목에 의하면 홍국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아, 이거 흰쌀 1인분이 200g 정도 되거든요. 그 200g 기준에 요 한 스푼 딱 넘는 게 정량입니다. 맛있게 지어진 홍국밥. 건미인의 혈관 건강을 되찾게 해준 빨간보석 홍국.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 비주얼입니다. 맛있겠다. 네, 맛있겠죠. 밥을 바꾸면서 반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꽁치. 꽁치. 등푸른 생선이 그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그 제가 앓고 있는 고지혈증에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챙겨 먹고 있어요. 녹차 가루를 넣어 짠맛과 비린맛을 동시에 잡은 꽁치구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키게 해준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고지혈증 진단 후 국을 만드는 방법도 남다른데요. 바로 들깨를 넣어 맛과 불포화지방산까지 더해줍니다. 역시 들깨 들어가니까 맛이 확 틀려지네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그런데 국을 끓이던 도중 국자를 들고, 아니 뭐 하시려는 걸까요? 아, 스쿼트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대단하시네. 진짜. 막간을 이용해서 스쿼트 운동했어요. 스쿼트요? 네. 그냥 국 끓기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운동을 했어요. 고지혈증 극복에 도움을 준 발효한 홍국을 곁들인 건강밥상 완성! 반찬도 있지만 발효한 홍국으로 지은 밥에 가장 손이 많이 간다는데요. 김이 뽈뽈 나는 밥만 먹어도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을 정도랍니다.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줬다고 믿고 있는 건미인의 건강한 탄수화물 발효한 홍국입니다. 영양제는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안 먹을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 밥이니까 안 까먹어서 좋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꼭 먹게 되니까. 발효 홍국살을 먹으면서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개월 만에 10kg를 뺐죠. 우와. 이야. 우와. 이 비포 앤 애프터인 거죠, 지금 사진이. 이야. 혈관 가족력을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식습관의 마무리는 바로 이것. 발효한 홍국살을 따뜻한 물에 넣어 마시는 건데요. 엄마도 챙겨 드릴 겸 해서 같이 이렇게 차로도 마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 좀 마셔봐. 마셔보라고. 가족력을 극복하기 위해 엄마의 혈관 건강도 늘 챙긴다는 건미인. 그리고 딸과 보내는 평범한 일상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는 어머니. 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살기. 아들 며느리는 소용이 없어. 혈관 질환 가족력을 극복하기 위한 건미인의 노력. 과연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겉은 그래도 이제 속을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수치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하고 총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고요. 두께가 보통 1mm 안쪽으로 유지해야지 건강한 혈관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로는 1mm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현재 건강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야,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는군요. 와, 138밖에 안 돼. 와. 알전급이 교수 때는 이제 큰 호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이제 둘 다 경계선 아래로 떨어진 그런 수치라서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